12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내 공자 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 25일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자 학원 폐쇄 방안 수립 촉구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내용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자 학원이 있는 대학들의 소재지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의 지부 또는 연대단체를 만드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자 학원 추방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행보는 공자 학원이 폐쇄될 때까지 줄곧 이어질 것입니다. 기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정희 사무국장님의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학부모 단체 연합으로 우리 국익포럼의 박성률 대표님께서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산에 이렇게 멀리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산에 있는 우리 학부모로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개서한 수신 동서대학교 총장 제목 공자학원 폐쇄 촉구. 첫 번째, 고등학교 일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육법 제2조 우리의 교육 이념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귀의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자학원은 우리의 교육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첩보 공작 기관입니다. 대외적으로 중국 교육부가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가 지휘 통제를 하고 있음이 구미 국가들의 국가기관 보고서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여 주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린다는 것은 가면이요 믿기에 불과합니다. 2004년 서울 세계 최초에 설립한 이래 150여 개 국가에 500개가 넘게 설립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습니다. 공자는 재물과 권력을 탐한 소인배에 불과하고 마오쩌둥이야말로 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위구르의 인권침해,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티베트의 독립운동 탄압, 천안문 사태의 진실을 숨막히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파룬궁에 대한 가혹한 박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차단하고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선동만을 주입합니다. 이는 2018년 외교부 보고서에서도 명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그 정체를 파악하고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119개에 달하던 미국의 공자학원은 2021년 2월 현재 55개로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유치한 스웨덴은 작년에 이를 모두 추방했습니다.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독일에서도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2021년 3월 4일 만장일치로 공자학원을 추방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각 주에서도 똑같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에 관한 현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것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양원 양당이 동의하는 사안이 더욱 단단한 태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폐악질에 눈을 뜬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분업체와 쿼드라는 새로운 안보 질서를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온갖 내부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어 그 장래가 지극히 암담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공산당이 대결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이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억압함은 물론 우리의 국제정세 인식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는 이 문제를 외면, 방관, 방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자학원 실체를 알리기 위해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외로이 공자학원 실체를 폭로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외쳐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 6일자 CCGA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3%가 중국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친중 의혹이 있는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를 조기에 종영시키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립저지 운동에도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학계가 대학이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총장님께서 나서실 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2014년 미국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공자학원 추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의 대학에서도 공자학원 추방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무풍지대로 남아서 중국 공산당의 폐악질을 외면하고 저들의 정신적 식민지로 전락한다면 세계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떳떳하게 활약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을 지켜내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총장님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CUCI는 공자학원 폐쇄를 위해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언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광범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후원 자유민주 통일 교육 연합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 대한민국 수호 애비 장선당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한민국 장로 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대한성도연합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마지막으로 드루스 포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일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중국 내 25형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이현지 한국 대표를 대신해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부울경 김유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계 발언을 대독하겠습니다. 2012년 쇼냐자오라는 맥메스터 대학의 강사는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며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이태계 자문위원인 메이터스 변호사가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법정에서 그녀의 망명을 위해 변호했고 이것이 세상에
공자학원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첫 사건이었으며 맥머스터 대학의 공자학원은 2013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캐나다와 가까운 미국에서도 2014년에 공자학원 폐쇄가 시작되었으며 그 첫 번째 대학은 시카고 대학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평교수회는 중국 공산당식 서술과 중국 내 인권 문제 함구가 대학의 학술적 자유와 진실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 폐쇄를 표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시카고 대학의 마샬 실린스 교수는 밝혀진 사례를 담아 공자학원 학술적 악성 코드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구미 고등교육계에서 발생한 학술적 검열과 대학 이사회를 부패시키는 황제 여행 관행에 이르기까지 공자학원 폐해 사례를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국제관계학 휴스 교수도 같은 해에 공자학원과 대학 문화미션에서 정치미션을 구분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공자학원 재정과 운영 주체를 고찰하여 진정한 미션을 간파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의 명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는 협정을 종료한다는 공자학원 계약서는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뿐 아니라 대만과 홍콩 사태 등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난 문제들에 대한 대학의 자기 검열을 요구합니다. 2018년 이태계 요구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경을 판사로 영국 왕실 측선 변호사들, 의료계와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국 런던 독립민간법정 중국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중국재판소는 주요 피해자인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에 연간 10만 명 규모로 대규모 강제 장기 석출이 행해졌음을 밝히고 중국을 반인도 국가 범죄 국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중국은 구미 각국의 제재 대상국이 된 것이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 코넬 대학의 교수진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보며 이런 정권의 학문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중국이 후원하는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했고 매사추세츠주 역시 마지막 남은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부터 들어선 공자학원의 무풍지대로 대학을 내어준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학술적 악성코드 공자학원이 시스템을 장악한 결과를 통감하게 되었고 함께했던 동맹국과 우방국에서는 중국의 검열 영향을 받는 한국의 모습에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중국의 체제 선전 1색인 샤프 파워가 왜곡한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에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보와 미래의 정신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임을 재고하여 공자학원 폐쇄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으로서 불교계 대표이신 윤창복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정연화 부산시 예, 회장 윤창곡입니다. 저는 이 공자학원에 대한 실체를 지금 현재까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이런 것은 많이 뉴스를 보고 많이 느꼈지만 지금 현재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걸 널리 알려가지고 대한민국 불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본부에 제가 이 사실을 알리고 부산지에도 부산시에도 제가 많이 알려가지고 공자학원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예, 지키고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라사랑 기도회 우리 기독교 대표이신 차성훈 목사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성훈입니다. 예, 우리가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
위장된 거짓된 가면을 벗겨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나온 위대한 인물 공자를 내세웠지만은 공자의 사상과 윤리 도덕과 그 훌륭한 점은 하나도 뭐 배우지를 못하고 또 배울 수 없게 막아놓고 그리고 지금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모택동이 선전만 하고 모택동을 따르려고 하는 이 잘못되고 거짓된 이걸 차단해야 되는데 동서대학교가 어딥니까? 존경한 우리 장성만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인데 이 학교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빨리 퇴출시켜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죠.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데 그 동서대학교가 먼저 앞장을 서서 공자학원 퇴출시키고 이 일에 좀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해서 이 나라의 공자학원 이거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말이 많지만 저도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대학교 장재국 총장님 4월 30일까지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공자학원 실체를 바르게 알고 계시는지요?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공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치부를 우리 한국 교육계의 가장 악조건을 가리키는 공자학원 반드시 퇴출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강원도를 비롯해서 지금 일어난 뉴스에 보면은 경기도 포천에다가 대대적인 또 공자학원을 세우고 대대적인 차원의 타운을 세운다고 합니다. 전국 각 시도 구군별로 해서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아리랑도 중국 것이다. 김치도 중국 것이 본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모든 민속이나 문화도 중국의 예속대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적으로 정서를 야금야금 침략하는 이 공자학원의 실체를 반드시 깨달아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저희 공실본과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와 또 각 언론사와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퇴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 촬영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앞으로 나오세요. 형님 요거 하나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다 있어. 자 제가 할게.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